안녕하세요. 엔카 매거진 에디터 곤잘로입니다. 짜잔. 오늘은 2억 70만원짜리 마세라티 르반떼 GTS 이게 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출시한 마세라티 르반떼입니다. 벌써 나온 지가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5년 동안 바뀐 게 많이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되게 세련되고 되게 멋진 그런 SUV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의 디테일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SUV 특유의 그런 투박함, 남성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굉장히 샤프하고 되게 공격적이고 스포티하고 이런 세련된 이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헤드램프예요. 이 눈매 부분. 그리고 마세라티의 상징인 이 엠블럼. 이 삼지창을? 마세라티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게 1914년도인데요. 처음에는 레이싱카를 수제작하는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26년에 T426이라는 양산차를 내놓으면서 이 엠블럼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포세이돈의 그 트라이던트 삼지창을 상징화해서 이 엠블럼을 만들었다고 하죠. 굉장히 마세라티의 헤리티지와 역사가 가득 담긴 마세라티 금액의 한 80% 차지하는 삼지창 엠블럼. 멋있네요. 그리고 르반떼 범퍼 하단부는 에어덕트를 3등분해서 굉장히 크게 뚫어놨습니다. 덕분에 이 차의 스포티한 이미지가 더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참고로 마세라티 르반떼는 노말, 그란 루소, 그리고 그란 스포트 이 세 가지 패키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뭐 BMW에 대입하면 노말, 럭셔리, 뭐 M스포츠 패키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제공받은 시승차는 마세라티 르반떼 GTS 모델로서 그란 스포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상 그란 스포트와 거의 비슷하고 몇몇 부분의 디테일을 좀 더 보완했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이 르반떼 디자인이 앞쪽에서 상당히 멋있게, 상당히 스포티하게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네, 측면입니다. 옆구리는 살짝 쿠페라이크한 SUV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프라인이 상당히 유려하게 밑으로 쭉 내려 떨어지다가 이 옆구리, 뒤쪽 팬더는 상당히 크게 부풀려서 상당히 섹시하고 상당히 뭐랄까요, 매혹적인 그런 옆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의 상징적인 이 팬더 쪽 에어홀이라든가 이 창틀이 없는 프레임 리스 도어도 상당히 쿠페라이크한 그런 느낌을 내고 있죠. 네, 값이 값인 만큼 고스트 도어 클로징도 역시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TS는 그란 스포트 모델을 기반으로 한 고성능 모델인 만큼 이 위쪽에 루프렉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루프렉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SUV 느낌을 죽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확실히 전반적인 프로포션이라든지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이 도시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너무 멋있다. 네, 르반떼 GTS 모델은 21인치 헬리오스 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옵션으로서 22인치 휠도 오리온의 휠일 거예요. 오리온의 휠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안쪽에 이 빨간 색깔 캘리퍼는 무려 6피스톤, 이 차의 성능에 걸맞는 캘리퍼를 달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지금 피렐리 P0를 쓰고 있네요. 여기 좀 타이어 이상한 거 끼면 이상하겠죠? 이 차의 성능에 걸맞는 브레이크 시스템과 이 차의 성능에 걸맞는 이 퍼포먼스를 받쳐줄 수 있는 타이어가 아주 적절하게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르반떼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6단계로 차고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차고를 가장 낮추면 엄청 프로포션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SUV야? 너무 반했는데 나? 너무 사심이 가득한데? 뒷모습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스팅어 테일램프가 여기 이렇게 네, 스팅어보다 물론 얘가 더 빨리 나오긴 했습니다. 빨리 출시되긴 했고요. 테일게이트 가운데에는 마세라티 엠블럼이 딱 길게 필기체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여기 GTS 엠블럼이 달려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가 가운데가 뚫려 있습니다. 멋있는데? 네, 머플러도 한번 보실게요. 머플러는 듀얼 트윈팁 머플러가 양발로 이렇게 달려 있고요. 고성능 모델답게 실제로 뚫려 있는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리시나요? 그런데 뒷모습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 딱 한 가지 꼽으라면 이 리어 와이퍼, 리어 윈도우 와이퍼가 이 가격과 이 차의 뭐 브랜드 럭셔리함 이런 걸 따졌을 때 약간 좀 히든 타입으로 있었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되게 신경 안 쓴 듯한 리어 윈도우 와이퍼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인테리어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어 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리얼 카본이라든가 이런 알루미늄도 두루 썼고요. 특히나 이 가죽을 도어 상단, 도어 트림 중간, 이 하단부까지 아주 아주 두루두루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었을 때 이 도어에서부터 오는 첫인상이 상당히 좋아요. 이 가죽의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 좋아. 아, 시트는 피에노 피올의 가죽을 발랐는데요. 이게 북유럽 쪽의 황소 가죽을 천연 기법으로 가공해서 만든 아주 최고급 가죽이라고 합니다. 촉감이 네,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게 또 시간이 흘러도 내구성이나 이런 형상들을 잘 유지하는 최상급 럭셔리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곤잘로에 이게 뭐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이 2억이 넘어가는 차가 이 조절 레버의 퀄리티가 좀 아쉽죠? 그리고 운전석이든 조수석이든 전동 시트 조절 방향도 조금은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버튼이 몇 개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인테리어에 들어가기 전부터 되게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은데 보이시나요? 저기 엑셀 페달 옆에 알루미늄 덧댄 거? 대부분 차들이 저기를 천으로 플러킹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세라티는 레이싱 헤리티지를 자랑하는 듯이 저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통짜 리얼 알루미늄으로 마감해놨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페라리처럼 고정형입니다. 운전대에 딱 붙어서 운전대랑 같이 돌아가는 타입보다 조금 더 직관적이겠죠? 네, 뒷좌석입니다. 지금 앞좌석 시트 포지션을 제 운전석과 똑같이 맞춰놨는데요. 공간이 생각만큼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휠베이스가 무려 3m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원상 수치보다 이런 좀 공간감은 좀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앉았을 때 자세는 되게 좋습니다. 이 시트의 부피가 커서 그런지 엉덩이가 이렇게 촥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고요. 질감도 너무 좋고 방석 자체도 되게 말랑말랑해요. 시트 각도도 아주 적당히 누워있고 해서 공간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 면에 있어서는 뭐 깔 데가 없네요. 기본적인 차고도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급감 면에서도 좀 도드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어 트림 역시나 가죽으로 풀 치장을 해놨고요. 시트 뒷판도 심지어 여기까지 다 가죽을 발라놨어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영역에도 가죽을 발라놨고요. 이 부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전벨트 밑부분에 이 소리가 나지 않게끔 이런 플러킹 처리를 해놓은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조금 아쉬운 걸 꼽으라면 이 B필러에 가죽을 발랐으면 더 고급스러웠을 텐데 라는 그런 욕심. 네, 알칸타라 발라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뒷좌석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식 선블라인드 적용되어 있고요. 표준 독립 에어컨이 마련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에어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V 아웃렛 그리고 충전을 위한 USB 포트가 두 개 마련되어 있고요. 옷걸이도 마련되어 있네요. 옷걸이가 조금 허접하긴 합니다. 네, 주행하면서 르반떼 GTS의 퍼포먼스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V8에 550마력이라 좀 무서워요. 시동 걸 때마다 지릴 시동 걸 때 이 소리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참고로 배기 플랩을 여는 버튼은 따로 있지 않고요. 스포츠 모드를 켜야만 배기 플랩이 열리고 배기 사운드가 조금 적극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고고! 파워트레인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르반떼 GTS는 V8 3.8L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을 품고 있습니다. 재원상 최고 출력은 550마력, 최대 토크는 74.7kg 포스미터를 살짝 넘는데요. 수치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ZF사에서 공급하는 8단 자동변속기가 맞물려져 있습니다. 토크 컨버터식 8단 자동변속기인데요. Q4 4륜 구동 시스템까지 결합되어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이르는 데는 4.2초, 최고 속도는 시속 292km라고 합니다. 이 숫자만 놓고 봐도 상당히 위압감이 드는 그런 파워트레인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숫자들을 나열하면서 이 차 좀 다루기가 무서워요, 괜히 겁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생각보다 다루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본인의 그런 퍼포먼스를 꽁꽁꽁꽁 숨겨놓은 듯한 그런 이미지인데요, ZF 8단 변속기는 효율을 조금이라도 챙기려고 엔진 회전을 막 올리기보다는 단수를 빨리빨리 넘기면서 효율을 조금 더 챙기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 차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노멀 모드에서는 편안하고 쾌적한 그런 주행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에어 서스펜션을 달았다고 해서 승차감이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아무래도 휠이 좀 커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철을 넘을 때, 특히나 다리 이음새 같은 잔요철을 지날 때에는 차 자체는 넘실거리는데 하체를 타고 살짝은 진동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이 정도 승차감이면 르반떼 GTS의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승차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반떼가 SUV다 보니까 앞쪽 시야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50마력짜리 엔진을 단차 치고는 뭔가 운전이 좀 더 쉬운 듯한, 다루기가 쉬운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조금은 편안한 감각이네요. 생각보다 다루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자만하면 꼭 사고가 나게 돼 있죠. 주행성이 생각보다 나긋나긋하다고 해서 효율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뭐 르반떼 타실 분들이 크게 연비 걱정은 하시진 않겠지만, 아침에 시승차를 제공받고 고속화 도로를 달려서 남이섬까지 왔는데요, 리터당 6.2km 찍혔습니다. 연비가 생각보다 안 좋아요. 항속 주행을 한다고 해도 연비가 기대만큼 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연료비 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르반떼에 탑재된 Q4 자륜구동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구동력을 100% 뒷바퀴로 보냅니다. 저는 보도자료 봤을 때 뭐야 이 차 뭐 뒷바퀴 굴리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악셀러레이터가 자륜구동 시스템이랑 이렇게 막대기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구동 배분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속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앞쪽으로 최대 50%까지 구동 배분을 하면서 그립을 놓치지 않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와인딩 로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와인딩이라니. 오늘 시승에 딜러 선생님도 같이 함께 하지 못하시고, 제 운전 실력도 기본적으로 아주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길에서의 르반떼 GTS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느낌만 간단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이 스포츠 모드를 누르자마자 변화가 굉장히 또렷합니다. 기본적으로 배기 플랩이 열리면서 뒤쪽에서는 배기음이 좀 더 확실히 적극적으로 들리기 시작하고요, 운전대도 이 무게감이 확실히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에어 댐퍼는 자동으로 차체를 내렸고요, 댐퍼를 조금 더 단단하게 설정을 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고! 뭐랄까? 대박,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대박이다. 지금 가속페달을 절반도 안 밟고 있는데 상당한 펀치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 빨라요 차가. 와 땀이 너무 많이 나.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천천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놓고 구비길을 아주 잠깐 아주 짧게 달려봤는데 변속기가 진짜 짜릿합니다. 뭐랄까, 변속기 자동으로 놓고 달렸거든요. 그런데 가속할 때 엔진 회전을 끝까지 고루고루 쓰면서 이 엔진의 퍼포먼스를, 이 힘을 최대한 끌어내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변속할 때 이 뒤통수를 치는 듯한 이런 느낌, 팡팡 하는 변속 충격도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되게 자극적인 맛이에요. 변속기는 여기에 맞춰서 급제동할 때 단수를 팍팍팍팍 내리면서 이 회전수를 보상하는 제가속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와 대박이다. 지금 스포츠 모드를 두면서 댐퍼도 스포츠로 바꿔놨는데, 노멀 모드에서 이런 구비길을 달릴 때에는
살짝 좌우에 기울어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포츠 모드에서 그리고 댐퍼를 스포츠로 세팅해놨을 때 보디롤을 엄청나게 억제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타본 SUV 중에서 보디롤이 가장 적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와, 이 노면의 피드백이 장난이 아닙니다. 노면의 이런 정보들이, 질감들이 적극적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와인딩 리뷰를 할 때 딜러정 선생님께서 이 노면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노면의 정보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엑셀오프를 해야 될지 가속을 해야 될지 감속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이 차 왠지 딜러정 선생님께서 타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타본 SUV 중에서 최고예요. 흥분한 채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스펙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르반떼 GTS는 후륜 차축에 기계식 LSD 차동 제한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도 피렐리 피제로를 쓰고 있죠. 스펙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구비길 뿐만 아니라 트랙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로 트랙을 달리실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여차하면 진짜 이 차로 트랙 가면은 웬만한 차들 앞사람에서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하네요 진짜. 마세라티를 저평가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드는데요, 그런 저의 편협한 생각들 반성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덜어 있습니다. 이 차의 가격대를 감안하면, 전반적인 인테리어 디자인도 그렇죠. 요즘에 나오는 차들에 비하면 좀 오래된 느낌이 많이 나요. 2016년 당시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2020년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땐 이런 디자인들이 조금 낡아 보이긴 한단 말이죠. 그리고 각종 버튼의 배치라든지 버튼 표면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차의 가격을 감안하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건 팩트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들을 제외한 이 차의 주행성, 운동성, 그리고 소리로서 들리는 이런 감성적인 퍼포먼스 측면이 정말 매력적인 차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세라티 르반떼 GTS 모델의 이게 뭐고 한번 해봤습니다. 마세라티의 헤리티지와 이 퍼포먼스를 아주 잘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이게 뭐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우 더워. 안녕.